누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한 일이 있었죠. 근데 왜 주가는 높게 형성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별로 미시적으로도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 대선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죠. 특히 미 대선 결과 세계 경제는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는 정말 달리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바이든이 대선에 또 성공하면서 등장하면서 전기차의 시대,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왔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구조는 완전히 바뀔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투자 전략 혹은 기업의 경영 전략, 정부의 경제 정책 완전히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피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스 사건 결과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그 관심도가 원래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피스 사건 직후 소위 뭐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해진다,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라고 거의 못 박듯이 이렇게 언론이 쏟아지면서 트럼프에 대한 관심도는 바이든과 더 격차를 벌리면서 높아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피스 사건이 준 큰 메시지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의 고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이든이 가고 이제 해리스 시대가 옵니다. 바이든으로서는 트럼프를 이겨낼 수가 없겠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 그죠? 투표를 앞두고 뭐 합니까? 양 후보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질책하고 지적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역시 당시 바이든의 이 투표 전략, 선거 전략이 트럼프를 이제부터 지적하자,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하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피습 사건을 당한 당사자한테 뭔가의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거 전략에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안 되겠다라는 여론이 더 커졌고, 바이든을 대체할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부통령 해리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피습 사건은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정말 못 박듯이 정해지듯이 고조됐었다라는 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강한 경쟁자 해리스의 등장을 또 하나의 이슈로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타임즈에서 바로 해리스 얼굴이 실립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과연 해리스는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는데, 이제 해리스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압도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지율 조사 결과가 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투표 이후에도 그런 관련 정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누구의 관련 종목들이 혹은 관련 상품들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인가 라는 것을 그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은 첫 번째, 가상화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 사건이 있었을 때 바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한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야,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야 라고 주장을 해왔었어요.
뭐 정말 이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들 많이 풀어나갈 것이고요. 금융시장에서 더 활발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가상화폐 거래를 좀 원활히 촉진하는 그런 양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상화폐 시장의 각종 규제가 철폐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그림 그리고 반대로 가상화폐 하면 트럼프니까 이 공포감이나 혹은 기대감, 이런 심리적 기대가 바로 트럼프에 더 쏠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혹은 해리스의 지지율이 더 높게 형성된다. 라고 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이 가상화폐 가격은 좀 조정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성격이 강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트럼프 피스 사건이 있었을 때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 급등했었던 현상을 보면 앞으로 실제 11월 대선 결과가 발표될 때 트럼프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은 더 많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왜 높게 치솟을까요? 비트코인 사야겠네 하는 매수세가 강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아니다, 비트코인 팔아야겠네, 매도세가 강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역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가능성이 높다, 당선 확정됐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이 등장할 때마다 비트코인 사야겠네, 매수세가 강해지니까 가상화폐 가격은 긍정적인 조정을 받을 것이고요. 반대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트럼프의 기대를 걸었는데 안 되네. 그럼 실망감,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매수세가 빠져나오죠. 매도세로 전환되죠. 가격은 더 조정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식시장입니다. 트럼프 피습 사건 직후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할것 없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피습 사건이라는 그 사건 자체, 이벤트 자체는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주가는 높게 형성되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인식하니까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야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이 공화당 인물은 상대적으로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표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투자 대상이 되는 많은 기업들은 호재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높게 형성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면이 법인세예요. 여러분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현 정부 때의 법인세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중간 정도 수준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 법인세율을 어떻게 하겠다? 최고세율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게 만들겠다. 그러면 기업들은 뭐 해요? 환호성을 지르겠죠. 또 매출액이 있지만 매출액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신규 투자로 유입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역시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절감되네 하면서 호재를 부를 것이고, 호재다라고 이렇게 인식할수록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때 주가의 레벨은 업될 수 있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밸류업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만으로 주가에 높게 반영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법인세율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친기업적이라기보다는 친서민적,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높게 유지하고, 지금처럼 높게 유지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들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냐? 근데 해리스는 다소 근로자를 위한 정책들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혹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해리스는. 트럼프는 친기업적인 전략을 꾀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됐을 때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종의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거시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별로 미시적으로도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를 좀 떠올려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이 뭐였습니까? 네, 전기차, 2차 전지, 또 반도체, 재생에너지, 이런 영역의 산업을 더 촉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어요. 바이든은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시도했고요. 트럼프는 당시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어요. 이게 뭐예요? 또 탄소 중립 노력 더 우리는 추진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오바마 바이든 해리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석유화학 발전 더 많이 일으킬 거야. 이렇게 촉진하고자 하는 산업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바이든 해리스 정부 때는 조금 더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업 실적 기대가 많이 있고요. 실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 지원도 더 많이 집중될 겁니다. 해당 산업으로. 반대로 뭐 IRA 같은 경우를 완전히 철폐시키고 뭐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시킨다든가 혹은 또 석유화학 발전에 더 많은 정책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관심 있는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투자의 기회도 달라진다. 투자도 그렇지만 기업들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전기차 보급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해리스 정부 때는 그럴 수 있겠네 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 해리스 행정부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다시 온다면, 트럼프 2.0이 온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오히려 석유화학 플랜트가 많이 건설되니 한국에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석유화학 플랜트를 조성하는 그런 건설사들은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의 노크를 두드려야 된다. 경영 전략도, 가계의 투자 전략도, 또 정부의 외교적, 산업적 어떤 경제 정책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통화 정책 기조입니다. 해리스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미국의 통화 정책, 연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 통화정책 기조는 온전히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 통화정책의 원칙을 준수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해리스는 선언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2.0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1기가 있었죠. 그때 파월이, 역시 당시 연준이 뭐 금리를 인상한다, 동결한다라고 할 때 금리 인하해야 된다. 더 금리 인하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친기업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가 유리하니까. 대출받기도 대출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덜한 것이 되니까. 계속 파월한테 너 금리 인하 안 하면 해고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왔죠. 트위터로 막 날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트럼프 2.0 시대가 온다면 다시 한번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해라, 혹은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할 비둘기파적 연준 의장과 위원들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해서 비둘기파적으로, 금리 인하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하겠죠. 그럼 생각해보면 미국이 누가 당선이 되든 통화정책 기조를 이 5.5%가 아닌 약 3.5%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하는, 인하하는 수순은 가져가겠지만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피벗이 있겠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벌어질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그 변수는 무역전쟁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역사상 정말 가장 낮은 관세율을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2017년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은 대대적으로 관세율을 끌어올렸고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자 다시 그 정점을 찍었던 관세율은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든 해리스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은 국민들이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미중 패권 전쟁을 격하게 이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등장한다 그러면 대규모 관세 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겠고 해리스 정부가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관세 전쟁보다는 지금과 같은 바이든 행정부 때 이루어졌었던 IRA 법안을 더 강화해서 중국으로부터 기업들이 빠져나오게 유도하고 가급적이면 미국의 공장을 더 유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가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될 여지는 여전히 있지만 그 방향성, 방법론은 다를 수 있겠다. 우리 기업의 경영 전략, 행보도 달라질 수 있겠죠. IRA 법안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리스 정부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미국 현지에 공장을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의 경영 전략을 조금 더 고려할 수 있겠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철수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냥 관세율 자체를 보편 관세 자체를 10%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최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관세 전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것인지 실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중국도 관세를 올리겠죠. 그러면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끌어올립니다. 이게 뭐죠?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와요. 그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더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이런 그림을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트럼플레이션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면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겠다. 그리고 수입품 10% 관세, 보편 관세율을 올리겠다. 이게 다 뭐예요? 물가 상승 압력인 거예요.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한다. 그러면 조금 더 소비를 한다든가 하는 움직임, 불법 이민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종류의 일자리 있죠? 3D 영역, 3D와 같은 그런 일자리가 사실 이민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인력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럼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소득세율을 인하하거나 관세율을 올려도 수입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불법 이민을 차단해도 전반적으로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또 추가적으로 야기하는 트럼프 인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트럼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금리를 더 인하할 수도 없는 상황, 정말 어려운 통화정책 기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겠죠. 이런 그림도 한번 그림 그리시면서 어떻게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인가, 또 어떤 산업이 더 많은 지능을, 촉진책을 부여받을 것인가, 또 무역전쟁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그림 그려보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BN